일주일 전 달자 씨에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달링이. 달빛 마을 링링이에서 따왔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날렵하게 잘 빠졌지요. 삼천리 자전거의 고급형 브랜드인 첼로 DOD2 모델입니다. MTB와 로드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자전거입니다. 안장을 낮추면 가족 모두 탈 수 있고 안장을 제 몸에 맞추면 안장이 핸들보다 높아져 로드 타는 맛도 납니다. 몸무게는 달자씨의 3분의 1인 12.2kg이고 시마노 24단 기어와 유압식 브레이크를 장착하여 언덕이든 평지든 잘 가고 잘 멈춥니다. 지난 일주일간 매일 10여 킬로미터를 달리며 함께 했습니다. 자전거로 운동할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막상 매일 타다 보니 팔다리 여기저기 장 근육들에 힘이 붙으며 몸이 조금씩 단단해져 가는 느낌입니다. 바람 쐬며 달려서 좋고 덤으로 운동까지 되니 횡재한 기분입니다. 달링이에게 사이드미러, 라이트, 따릉이, 액션캠 마운트, 속도계까지 달아주었습니다. 로드 타시는 분들은 가볍게 시속 3, 40km를 찍으시던데 저는 전력질주에서 겨우 32km 찍어봤습니다. 달링이로 빨리 가는 건 아직 어려워도 천천히 가는 건 탁월합니다. 거의 아기들 걸음마 속도로 나무늘보와 비슷한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도 나름 재밌더군요. 균형 감각이 급상승하는 느낌입니다. 달링이와 함께 일산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걸어도 좋고 뛰어도 좋고 자전거를 타고 달려도 좋은 참 멋진 곳입니다. 같이 돌아보시죠.
감사합니다.